안녕 안녕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요. 자, 이번에는 오큘러스 퀘스트에서 마이크가 링크 연결 후에 먹통이 되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해결하나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. 아, 근데 본인은 잘 되신다고요? 네, 아주 좋으시겠네요. 그래서 이제 마이크가 안 되는 몇몇 분들을 위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저도 이제 겪었던 문제인데, 일단은 해결법은 간단해요. 이제 마이크가 안 되는 걸 확인이 되면은 이제 링크를 비활성화해서, 그러면 이제 이런 세 개의 버튼이 나오죠. 그래서 다시 링크 이렇게 연결해서 들어가면 돼요. 그러면 이제 아까 띄워놨던 창 그대로 있고 이제 마이크가 돼요. 근데 이제 문제는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. 이제 비활성화를 하면은 게임이랑 뭐 스팀 VR이 완전히 꺼진다, 그래서 마이크가 똑같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저도 이전에 그랬어요. 되기도 하고 아니면 갑자기 스팀 VR이 꺼지기도 하고 언제는 또 약간 이러기도 했어요. 왔다 갔다 했어요. 또 이번에는 비활성화하고 돌아왔는데도 게임이 안 꺼져요, 스팀 VR이랑. 자,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, 비활성화를 하면은 이 링크 버튼이 있어요. 이 링크 버튼이 사라지기 전에 버튼을 빨리 누르세요.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그래요. 그래서 이 링크 버튼이 사라지기 전에 재빨리 다시 버튼 눌러서 다시 링크로 돌아오면은 그때는 마이크가 돼요. 스팀 VR이 꺼지고 켜졌지만. 근데 이제 이게 링크 버튼이 사라지고 뜬 다음에 버튼을 누르면은 마이크는 그대로 안 돼요. 링크로 넘어가도. 뭔지 모르겠어요, 이게 무슨 문제인지. 아무튼 마이크가 안 되면은 링크 비활성화를 한 다음에 다시 링크로 돌아와라, 이렇게 하면 됩니다. 됐고요. 자, 이제 제 채널의 업로드가 좀 지연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. 제가 조금 바빠가지고 아마 다음 주 토요일이나 일요일, 그러니까 19일이나 20일쯤에 영상을 올릴 것 같아요. 그때까지 밑에 수많은 영상들이 있죠. 알릭스는 1시간 넘죠. 2시간 가까이 되죠. 그걸 보면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은 그때 다시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요. 바이바이.